먼저 낭낭클럽의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낭낭클럽의 운영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모윤숙은 낭낭클럽이 1951년 부산에서 생겨 약 2년간 지속되었다고 밝혔지만 낭낭클럽은 이미 1949년도부터 국내 언론을 통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49년 5월 26일자 동강신문에 낭낭클럽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낭낭클럽 이화여대 동창회 6탄 10용사 유가족 원호에 나섰다. 낭낭클럽과 이화여대 동창회가 이런 군인들에 대한 원호활동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행된 자유신문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또한 자유신문 1949년 5월 20일자에는 윌리엄 씨 환영회 금일 인정전서 거행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낭낭클럽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인사를 환영하기 위한 연회를 연다는 내용입니다. 1949년 8월 25일자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로버스 장군을 초청한 낭낭구락부서 연회라는 제목의 기사도 등장합니다. 이 윌리엄 로버츠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주한미 임시군사 고문단의 단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훗날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임하게 되는데 제주도에서 4.3 당시에 자행되었던 대량학살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인물을 환영하는 연회를 낭낭클럽이 주축이 되어서 열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햇볕이 더운데요. 오신 분들께서는 좀 나무 그늘 아래에 계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날이 무척 더워서 너무 고생스러우실 것 같네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모윤숙과 절친한 사이인 전숙희는 낭낭클럽이 미군정 시기에 탄생했고 미군들에게 한국을 이해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일제시대에 외국 유학을 갔다 올 정도로 교육받은 사람들, 잘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모습이 아름답고 영어 몇 마디라도 할 수 있으며 교육도 받고 매너도 좋은 사람들만 뽑았다. 미군들의 파티에 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나중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언론이나 인사들의 발언만이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2년 9월 24일자 미국의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의 기사에서는 남한에서 가장 멋진 여성 모윤숙을 지칭합니다. 이 모윤숙은 외교관, 군 고위층, 기타 장교들을 위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을 파티에서 손님들을 접대하게 하는 사람들로 조직했다고 주장하는 시인이자 정치인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모윤숙이 그녀의 군단을 낭낭걸스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낭낭클럽을 현대판 마타하리로 묘사한다. 자유당의 접대부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승만이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낭낭클럽이 미군 등과의 파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이라고도 적시했습니다. 낭낭클럽에 관련해서 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비밀 해제된 미군 방첩대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중앙일보사 현대사연구소 사료발굴팀이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 한국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던 중에 미군 방첩대의 모윤숙 파일에서 낭낭클럽 관련한 구체 정보를 확인하게 되며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후 월간 중앙과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미군 방첩대는 해방 직후와 한국전쟁 당시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한 미국의 핵심 정보기관입니다. 그런 미군의 방첩대가 낭낭클럽의 실체와 구성, 활동 등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미군 방첩대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낭낭클럽은 외국 귀빈, 정부 고위 공무원과 한국군 고위 장교, 외국 정부의 중요한 민간 대리인을 접대할 목적으로 여성들이 1948년 또는 1949년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한 사교단체였다. 탄생 시기와 목적에 대해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낭낭클럽의 회원은 기본적으로 매력적이고 영어를 잘하며 행사를 주최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데 능숙하고 부산으로 피난했던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고학력 여성으로 제한됐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낭클럽의 회원이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 근로 여성, 여가를 즐기는 여성들로 구성되었으며 초창기 회원수가 150명에 달했다가
이후에 70명에서 80명으로 감소했다라고 성원의 특성과 규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첫 번째, 낭낭클럽의 탄생과 활동은 이승만과 미군정, 미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원들은 이화여대생, 교육받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고학력의 여성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낭낭클럽의 활동은 젊은 여성, 접대, 매력적, 모습이 아름답다, 손님을 접대하는데 능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확인되듯이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접대와 유흥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낭낭클럽과 김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낭낭클럽의 총재를 맡은 것이 김알란이고 회장으로 구체적인 활동을 한 것이 모윤숙입니다. 이화여전 출신의 이 두 인사는 대표적인 여성 지식인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여성 교육 자체가 흔하지 않은 시대에 고등교육까지 받은 여성 인사들에게 세간의 이목이 쏠렸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일제강점기 때 변절을 하여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들의 친일 반민족 행위는 특히나 엄중하고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알란과 모윤숙은 거물급 친일파로 일제의 입장에서 미국을 맹비난하는 데 앞장서다가 해방 후에 하루아침에 친미파로 탈바꿈했습니다. 또한 당시 미군정의 지지 지원을 받는 이승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낭낭클럽의 탄생에도 이승만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낭낭클럽의 회장을 맡은 모윤숙은 이승만이 외국 손님 접대할 때 기생 파티를 열지 말고 레이디들이 모여 격조 높게 대화하고 한국을 잘 소개하라고 지시해 부랴부랴 낭낭클럽을 조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윤숙 전직과 여러 기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모윤숙과 매건의 일화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당시 이승만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강력히 원했으나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인도 대표로 방한한 매논의 입장은 이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논이 모윤숙과의 만남을 통해 입장을 완전히 선회하게 되었고 남한의 단독 선고와 단독 정부 수립에 힘을 싣는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모윤숙과 매논이 처음 만난 자리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환영하는 파티였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공임순님은 낭낭클럽의 탄생 시기와 목적, 활동 방향 등을 근거로 봤을 때 이 파티를 주도한 것이 낭낭클럽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낭낭클럽이 이 모윤숙과 매건의 이런 정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낭낭클럽의 총재를 맡은 김알란은 1945년 9월 미군정이 시작되자마자 조선교육심의회 자문위원으로 재임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보실장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전시홍보외교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홍보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알란의 활동이 미군정과 굉장히 긴밀한 또 미군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낭낭클럽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전쟁 시기 김알란이 이화여전 졸업생들을 모아 위문단을 조직하고 부산 인근에 주둔한 군부대를 찾아다니며 위문활동을 벌였다는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이마의 논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화여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위문단을 조직하여 하야리아 부대 등 부산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는 일을 김알란이 직접 인솔했다. 이화여대 졸업생들과 조교들이 동원되어 파티를 준비하고 시중을 드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구 서울대 교수의 저서에서도 낭낭클럽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부산 피난 시절 김알란 총장이 적산 가옥을 사서 필승각으로 운영하며 주한 외국인을 위한 파티를 열기도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낭낭클럽인지 별도의 위문단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교육자인 김알란이 이화여대 학생들을 위문활동에 동원했다는 점에서 부산에서의 위문활동 역시 비슷한 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불거진 논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학당은
김준혁 의원이 과거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 중 성상납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화학당이 성상납이라는 세 글자, 그 표현만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지만 위 내용에서도 확인이 되듯 낭낭클럽의 기본 활동이 이승만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여성의 성을 수단화, 도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히 반여성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낭낭클럽이나 여러 위문단을 조직해 여성을 성적으로 도구화하고 동원한 김한란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임순 역시 이러한 문제 제기를 이미 오래전에 해왔습니다. 이 외국인 남성들의 고독과 성욕을 경감하고 위모하는 이타주의의 확장으로서 낭낭클럽의 활동이 존재했다는 것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성적으로 분할 전이하는 정치적 권력이 은폐된 성적 환상의 장이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미국 언론 보도와 방첩대 문서에서는 성상납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반여성 행위에 관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즈의 보도를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을 재인용하겠습니다. 어느 날 파티에서 한 젊은 참석자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10년은 더 나이가 먹은 여성이 접대하러 나오자 화를 내며 항의했다. 그러자 15분 안에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젊은 낭낭 회원을 대동하고 나타났고 나이 먹은 낭낭 회원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낭낭 회원들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밤에는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불빛을 받으며 고위 관리들을 접대하고 낮에는 한국군을 접대하기 위한 물품들을 구하기 위해 미군 막사의 문을 노크한다. 여기에서의 이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고위 관리들을 접대한다는 것이 어떤 활동인지 충분히 의심하고 추정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은 미군 방첩대 비밀해제 문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접대를 담당한 회원 중 일부의 접대 활동이 공식 매춘부 역할을 하면서 손님과 동거하는 것까지 확대됐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가 있다. 낭낭클럽의 전 조직자 중 한 명이며 남편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납치됐다는 말이 있는 여성이 부산에서 미군 육군의 영관급 장교와 동거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된다. 대표단의 하급 구성원 몇 명이 낭낭클럽 회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다른 정보원은 낭낭클럽 회원이 미국 정부 대표단의 임시 숙소 구역에서 대표단 구성원들을 접대했다고 알렸다. 공식 매춘부 역할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을 하면서 낭낭클럽의 활동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을 부정하고 미군 정보부서 대령이 내용을 부정하고자 미군 정보부서 대령이 해당 주장에 대해 출처와 세부 정보를 알 수 없다라고 밝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출처와 세부 정보를 알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위 언급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조명되어 있는 드러난 역사적 실체를 더욱 파고들어 명확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김한란이 해방 후에 벌인 반여성 범죄 행위의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외면하고 문제 제기를 차단하는 것은 역사적 실체와 진상 규명을 어렵게 만들고 역사를 왜곡하는 길입니다. 해방 직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했을 때 이걸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한국 사회가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을 바로잡고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규정하고 그 재상을 한국 사회에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저항과 반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양심 있는 역사학자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누구보다 강력히 친일 청산을 바라고 추동했던 국민들이 있었기에 이만큼 전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김한란이 거물급 악질 친일파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한란을 비롯한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미군정과 독재 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버렸던 만행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거나 역사적으로 심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미국과 미군과 관련한 내용이
그동안 금기시되고 성역화되었던 배경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서야 그 윤곽이 드러나고 실체가 밝혀진 미군 위안부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낭낭클럽에 관한 본격적인 접근과 치열한 토론이 시작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 전쟁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볼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논란이 불거진 시점이 총선 직전이라는 점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국힘당과 보수 언론이 총동원되어 맹렬한 정치 공세를 벌였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를 이화여대 앞에 찾아와서 하는 쇼까지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 공격에 사활이라도 건들 집요하게 정쟁거리로 띄우고자 시도했습니다. 이화여대 총동창회, 총동창회 북미주지의 연합회, 이화여대 당국까지 나서서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이 자연 발생적으로 어느 날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근 이화여대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6월 18일 이화학당이 김준혁 의원을 고소하며 여성을 모욕했다,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화여대의 행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 실체와 그 진상에 대해 규명되어야 하는 사안과 영역을 토론은커녕 언급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논의와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에서의 핵심은 김알란의 반여성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화여대는 김알란의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쟁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특정 표현만의 문제시에 관련한 의혹과 문제 제기를 반여성적인 것으로 프레임화합니다. 이화여대가 문제시하는 성상납이라는 표현 외에도 낭낭클럽이 여성과 학생들을 어떻게 반여성적으로 동원했는가, 그 목적과 방식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알란과 이화인, 여성 전체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고 위험한 접근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공인한 악질 친일 반민족 행위자, 독재에 부역한 반민주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이화인과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새로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검증 없이 무조건 아니라고 확신할 수도 없으며 모욕이다, 명예훼손이다 몰아붙일 수도 없습니다. 김알란의 전 생애에 걸친 확인된 여러 만행에 비추어 봤을 때 오히려 철저히 이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이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이화와 여성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 학교 당국이 김알란의 여성 지도자로 섬기는 일관된 시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면 이화가 곧 여성이라는 일종의 엘리트주의적인 우월의식까지도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태는 역사에서 민족과 여성해방에 앞장서고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데 함께한 이화인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이 사안에 관한 이화 구성원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며 논쟁의 여지가 많은데도 학교 당국은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성급히 고소를 단행했습니다. 외부는 고사하고 학내 구성원들과의 그 어떤 토론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견 수렴의 시간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성의 공간이고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여러 쟁점이 발생했을 때 치열하게 논할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주장이 맞부딪히는 과정까지도 인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학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화여대가 토론의 방법이 아니라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고소를 성급히 선택한 것은 납득하기에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이화학당 장명수 이사장과 이화여대 김은수 총장 명의로 사랑하는 이화 가족분께라는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일에는 학교가 진행한 고소와 일부 동창이 진행한 고발의 내용을 소개하며 이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 당국의 이러한 메일 발송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이화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이화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학교 당국과 이화여대 동문 전체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구성원들을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같은 공개 토론의 자리에 더 많은 동문들이 나와서 쟁점되는 사항과 표현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낭낭클럽의 역사적 실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장납이라는 표현이 진정 여성 혐오인가라고 하는 문제인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것을 열어놓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해서 어떤 교양적인 역사적인 과제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이 이화여대가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화여대가 이번 일을 계기로 김알람 미화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단죄받고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김알란이 갑자기 이화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 이화의 가치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인 것처럼 둔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화 내에서는 김알란의 행적에 대해서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화여대는 그때마다 이를 부정하고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지금 이 행태가 그 행위의 정점에 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알람 미화는 단순히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기리는 이화여대 내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김알란이라는 인물이 자행했던 친일 반민족, 반여성, 반민주 행위가 미친 악영향이 이화여대 성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온 민족과 국민이 그 피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아주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행위를 이화여대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재학생들과 동문들까지 동원하여 자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화학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회피와 외면으로 부정과 왜곡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산입니다. 정의와 진리는 그러한 방해에도 언제나 빛을 잃지 않고 드러날 것이며 역사의 대안은 정의를 향해 정방향을 향해 변함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를 만드는 것,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것이 이화인의 진정한 긍지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직시하고 바로잡기 위해 싸우는 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사회와 역사의 주인으로 마땅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여러 쟁점을 더 활발히 토론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희가 역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에 더 뒷받침되어야 할 여러 자료들도 있을 거고 부족한 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의 노력으로 함께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역사적 진실을 고추 세우고 역사 발전을 추동하는데 우리 이화인들이 주인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긴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